지금 우리가 받는 소위 세포독성 항암제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. 암 전문의 유영석입니다. 요즘 뭐 뉴스나 유튜브에 항체 약물 접합제라는 얘기를 자주 접하실 겁니다. 최근 들어서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한 신약입니다. 세계적으로 큰 제약사들이 항체 약물 접합제 연구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. 아마 5년 혹은 10년 이내에 항체 약물 접합제의 홍수가 이루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되는 그런 겁니다.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약분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. 실험실에서는 효과가 있었는데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는데 정말 사람한테 그런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을 증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그리고 그 결과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,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기에 주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. 그런데 항체 약물 접합제는 항체와 약물을 접합시킨 겁니다. 그 약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써왔던 항암제입니다. 그 다음에 항체는 우리가 쓰고 있는 표적치료제, 면역항암제가 항체 약물에 속합니다. 이 항체 약물도 알고 있고 항암제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임상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. 특성을 다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. 항체 약물 한 가지만 가지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. 항체는 세포 표면에 있는 암 항원, 암세포에서만 나타나는 세포 표면의 항원에 대해서 얼마나 잘 들러붙느냐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그렇게 붙어서 암세포를 살상시키느냐 하는 두 가지 기능을 충족을 해야 항체 약물로 가치가 있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표적 항암제, 면역 항암제 아주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매우 한정적입니다. 그런데 이게 약물하고 붙었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. 잘 붙기만 하면 됩니다. 항체 스스로가 암세포를 없애는 기능이 없어도 잘 붙기만 하면 같이 붙어있는 항암제를 데리고 암 쪽으로 붙기 때문에 암세포 살상 기능은 무시돼도 좋을 수가 있는 거지요. 표적 항암제,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동안 암세포에 가서 잘 들어붙는데 암세포를 살상하는 기능이 없었던 많은 항체들이 버려진 항체들이죠. 그 항체들을 끄집어내서 그것과 항암제를 붙이는 기술만 만들어내면 효과가 우수한 새로운 항체 약물 접합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짧은 기간 안에 쉽게 개발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가까운 시일 안에 아주 많은 항체 약물 접합제가 대세를 이루고 지금 우리가 받는 소위 세포독성 항암제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. 이 항체 약물 접합제 방식으로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아주 적은 용량의 항암제를 가지고 좋은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항암제는 정맥주사로 맞죠. 그것이 혈액을 타고 돌아서 전 혈액에서 다 희석이 돼서 매우 낮은 농도가 됩니다. 그 낮은 농도에서도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농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. 그러나 그 항체 뒤에다가 항암제를 붙여놓으면 이게 암 주변에서만 약물이 흘러나오니까 엄청나게 높은 국소 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전신 혈액에서의 항암제 농도는 별로 높질 않습니다. 그래서 백혈구가 떨어진다, 머리가 빠진다, 몹시 피곤하다 이런 전신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. 얼마나 기대되는 얘기입니까? 아마도 지금 쓰고 있는 10분의 1의 용량으로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항암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돼서 어려우신 우리 암 환우들 버티고 계시면 멀지 않아서 부작용이 매우 낮고 효과는 아주 좋은 항체 약물 접합제가 곧 나오리라 생각됩니다. 항체 약물 접합제를 암 환우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.